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 내 새콤한 오이 무침을 먹었다면 이번엔 비빔밥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오독오독한 청오이 고추장 무침 야물딱지게 무쳐볼게요. 청오이는 겉표면의 가시를 칼로 살살 긁어내고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취향에 맞는 모양으로 썰어준 후 불량의 꽃소금으로 버무려 15분간 재워둡니다. 이때 오이는 절임을 하여 꽉 짜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지 않도록 합니다. 얇게 썰어도 오독한 식감은 있으나 너무 후들거려 무침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오이를 절이는 동안 쪽파를 곱게 썰어 준비해 놓습니다. 15분 후 절여진 오이는 물에 씻지 않고 그대로 배보자기에 싸서 물기를 꽉 짜줍니다. 절임을 하였을 때 백오이보다는 청오이가 오이 향도 강하고 오독한 식감도 더욱 좋습니다. 이때 손목이 시큰거리시는 분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짜지 말고 집안에 계신 오랑캐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무침을 합니다. 물기 꽉 짠 오이를 볼에 담고 불량의 양념을 하여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이때 단맛과 짠맛은 기호에 맞게 맞춰주고 물기 없는 오이 무침 양념을 할 때는 액체 양념보다는 고체 양념인 소금과 설탕으로 단맛과 짠맛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맛을 보아 간이 맞춰졌으면 마지막으로 극강의 고소함을 주는 들기름과 통깨를 뿌려 가볍게 무쳐주면 어린 시절 먹어봤던 세상 맛있는 울엄마표 고추장 오이 무침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